진작인 것이었어. 갈래 사랑 OST 행운카드 녹음 현장에 왔는데요. 황남이가 전화가 왔을 때 갈래가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 이러는 게 너무 가사가 귀엽지 않나요?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.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나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심장이 쿵 뛰었어. 네. 심장이 쿵 뛰었어. 심장이 쿵 뛰었어.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나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데자뷰다 데자뷰. 그런 적 있어요? 꿈을 꿨는데 다음날 현실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. 있죠 있죠 그런 느낌. 갈래랑 황남이랑 만났는데 어? 어제 내가 꿈을 꿨나? 꿈속에서 봤었나?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서 부르고 있어요.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나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 네 다녀갔던 거니 다녀갔던 거니 다녀갔던 거니 주문을 걸어 라라이라라라. 실제로 고대 마법 주문이래요. 그래서 라라이라라라 사랑이 이루어져라 뿅 주문을 걸어 라라이라라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작은 행운이 이루어진다면 주문을 걸어 라라이라라라 우리 마음에 심겨진 작은 행운이 이루어진다면 네! 어쩌면 우린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선 우리가 절친이었을지도 네! 이야기하듯이 어쩌면 우린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몰라 거기서 우리가 여기가 엄청 낮아요. 네 거기서 우리가 절친이었을지도 네 어쩌면 우린 저 멀리 다른 별에서 만났을지 몰라 거기서 우리가 절친이었을지도 마주쳤지만 네? 네 마주쳤지만 몇천 년을 돌아 지친 걸음으로 마주쳤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 동그래진 거야. 말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지친 걸음으로 이렇게 걷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마주쳤는데 어? 어디서 봤지? 아! 너 내 절친이었잖아! 이렇게 하면서 눈이 동그래진 거야. 네! 깜짝 놀란 감정! 눈 동그래진 거야. 이었을지도 몇천 년을 돌아 지친 걸음으로 마주쳤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 동그래진 거야. 하지만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 동그래진 거야. 동그래진 거야.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눈 동그래진 거야.
행운의 가늘을 너에게 줄게. 그거 알아, 너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라는 걸. 갈래의 사랑 시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남이가 갈래한테 네잎클로버가 들어있는 행운의 카드를 줘요. 그 카드에 엄청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갈래의 사랑 끝까지 잘 봐주세요. 행운의 카드를 너에게 줄게. 그거 알아, 너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라는 걸. 네, 희망찬 느낌. 들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거 알아, 너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라는 걸. 가사가 진짜 감동이다. 행운의 카드를 줬지만 이미 너 자체로 행운이다. 이미 행운이라는 걸. 너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.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. 작은 행운이 이름 없인다면 첫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. 주문을 걸어 라라리라라라. 우리 마음에. 제가 되게 소름 돋는 사실 알려드릴까요? 원래 이 노래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. 근데 이 원래 곡은 이거보다 두 키가 더 높았어요. 두 키 높으면 나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뛰었어. 이해할 순 없겠지만 혹시 너 어젯밤 내 꿈에 다녀갔던 거니. 와보셨는데요, 어떠셨나요? 갈래의 사랑 시리즈 계속해서 너무 기대되고 행운카드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세요. 유튜브에서 행운카드 치고 이 썸네일 들어주시면 돼요. 사랑해요 오키들. 안녕. 아, 대성공 안 하려고 했잖아. 안돼 안돼 안돼. 자, 오늘도 신나게 갈래의 사랑 OST 행운카드 녹음하기 대성공. 안녕.